안녕하세요. 9월 8일 목요일 최애를 만나다 시작합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반발 매수세로 조금 상승 마감해서 그런지 오늘 한국 주식도, 국내 주식도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이 주식 코스피 코스닥이 너무 미미하게 움직여서 많은 분들이 약간 한 발자국 더 떨어져서 보시고 계실 것 같은데 전문가의 의견은 어떨까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김대준 수석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 되게 피곤해 보이시네요. 네. 이게 명절이 다가오면요. 네. 마냥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왜요? 왜 좋지만은 않으세요?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맞아요. 이 항상 네. 이제 명절에 제일 많이 팔리는 물품 중에 하나가 뭐 최근에 이제 재밌었던 물품 중에 네. 하나가 이 깁스 모형 물품이 되게 잘 왜요? 팔렸어요. 이 며느리용 깁스 아. 물품이라고. 저는 팔 부러져서 못 가요, 뭐 이런 거. 괜찮네요. 아니, 고부갈등이 있으시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또 결혼을 하고 이러면은 네네. 왔다 갔다 피곤하게 그쵸. 많습니다. 네. 피곤하죠. 네. 그렇죠. 일단 주식시장 들어가 볼 건데요. 먼저 궁금했던 점이 연구원님이 보시기에는 예측하신 대로 조금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나요? 사실 예측을 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때는 이렇게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네. 네, 이번에는 예측을 한다고 하긴 했는데 저도 네. 약간 좀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리고 잘 모르겠어가지고 네. 사실 자료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썼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목을 이제 사실 글이나 보고서를 쓸때 제목이 가장 중요한데 네. 그래야지 이제 그렇죠. 독자들이 후킹이 되죠. 보시잖아요. 예. 제가 잘 몰라가지고 오리무중이라고 썼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비단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이 고객분들이랑 의사소통을 통하면 거의 90% 이상 고객분들도 뭐 펀드 매니저들이죠. 네. 모르겠다. 다 이런 말씀들이세요. 그래갖고 지금 굉장히 좀 예측하기에는 힘든 상황이고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라서 좀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 대응 전략을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질문이 네. 있으시면 네. 사실 이번 이제 저희 쉬는 동안 22 정책회의도 있고 월말에 이제 FOMC 회의도 있고 또 오늘 아침에 이제 급락했던 유가를 받아들이면서 과연 이제 시장의 주요 중심 포인트를 뭘로 봐야 될지 또 이제 최근에는 환율이 이렇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 환율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이런데 우리 수석님께서 보시기에는 현 시장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숫자상의 지표는 어떤 거라고 좀 보시나요? 네, 달러와 원달러 환율인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이 원달러 환율의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누구도 뭐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하지만은, 본인이나 혹은 하우스의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일단 한투 하우스의 의견은 네. 원래는 상단 한 1380원 정도로 네. 네. 봤는데, 지금 여러 가지 변수들, 특히 달러가 혼자 너무 강하고, 그죠. 원화는 상대적으로 좀 약세 압력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1,400원도 열어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조금 시간이 있고 또 한국 추석 연휴도 있는데 어쨌든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 발표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위쪽으로 조금 더 열려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제는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약간 긴축을 너무 빠르게 하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반대 효과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래가지고 금리 또는 긴축에 대한 이 두려움이 조금 해소가 됐는데 이걸로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된다. 아직 확인할 게 굉장히 많다. 또 파월도 연설을 또 앞두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달러 강세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염두에 둬야 되고 그 환율 변화에 따라서 시장 움직일 거고 거기에서 그나마 좀 양호한 업종을 선택하는 게 아무래도 대응 전술로 좀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달러도 달러지만 지금 중국도 문제고 일본도 문제잖아요. 지금 이 모든 악재의 가장 큰 주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일단은 굉장히 많아요. 네. 너무너무 그쵸. 많아가지고, 그렇죠. 안 좋은 것들이 너무 네, 많죠. 그래서 예측하기 힘듭니다. 근데 뭐, 일본은 워낙에 오래된 경기 침체를 겪어왔었고요. 네. 그래서 단기간에 살아나기 힘들고, 일본은 아무래도 양적 완화라는 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엔화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죠. 그래서 이 환경은 좀더 이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중국은 지금 모든 거를 손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중국 수요에 대한 부진 이슈 때문에 유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그랬었죠. 근데 저는 이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봅니다. 왜냐하면 10월 16일이 네. 중국 공산당의 그렇죠. 당대회가 있어요. 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뭐 3연임 연임. 이야기가 있는데 이 거대한 행사를 앞두고 무언가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경기가 안 좋다, 모든 사람들이 어렵다 네. 이래가지고 뭐 코로나 봉쇄한 거 풀고 부양하기에는 이 시진핑 3연임이라는 이 대규모 행사가 더 중요도가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사를 잘 치르기 전까지는 어떤 곳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기가 싫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진행되는 동안에는 중국도 약간 좀 둔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대신에 10월 16일 지나면은 아마 빠르게 변화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빠른 변화 요소가 시장에 어느 정도의 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의 좋은 내용군들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일단 시장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중국이 다시 성장하고 회복 경로에 타게 되면 위안화가 안정화될 거고요. 네. 그때는 한국의 원화도 약세 압력에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회피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아시다시피 한국의 제일 수출국이 중국이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수출 실적을 보면 중국 쪽이 안 좋은 걸로 나오고 있어요. 감소하는 걸로. 근데 중국이 다시 살아나게 되면 우리나라가 중국에 들어가는 물량들 늘어날 것이고, 수출 실적 좋아지면 한국의 기업 이익도 나아질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껄끄러운 국가긴 한데, 그래도 가까이에 있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의 회복은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겠죠. 네. 리포트를 보니까 연구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외국인은 선별적으로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는데 특히 2차전지와 자동차 위주로 주식을 매입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이유는 뭘까요? 네, 이게 지금 제일 좋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그 근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수출 실적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한국은 월 초에 딱 1일 날 그렇죠.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돼요. 지난달 이런 뭐 데이터를 발표하는 국가가 없습니다. 네. 제일 빨라요. 네. 그러니까 31일 날딱한 거를 바로 다음 그렇죠. 날에 통과 된다. 기준으로 다음 날 바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외국인도 이거를 눈여겨봤어요. 네. 왜냐하면 여기에서 플러스를 내는 게 무언가 이거를 확인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반도체는 아시다시피 마이너스 네,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네. 났죠. 근데 자동차, 2차 전지, 자동차 부품은 플러스였어요. 특히 자동차가 수출이 이 플러스가 날때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자동차,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그런 완성차 업체가 우리나라에서도 만들지만 현지 공장에서도 많이 만듭니다.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갖고 수출하는 거는 전량 전기차예요. 네. 네. 해외는 전기차 공장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국에서 판매하는 자동차 수출이 잘 나오네. 전기차가 예상외로 잘 팔리나 보구나. 뭐, 아이오닉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2차 전지, 자동차 부품, 이런 것들이 다 플러스가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이 샀을 것이고, 그리고 마침 이 업종들은 환율이 위로 올라갈 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수혜가 가능한 종목들입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돈을 벌기 때문에 네. 환율이 높아지면은 원화로 바꿀 때 자연적으로 이제 외화 평가 이익이 늘어나겠죠. 네. 그래서 외국인이 산게 아닌가 싶고요. 최근에 뭐 원달러 환율 올라갈 때 외국인 좀산게 있는데, 뭐 삼성전자나 이런 걸산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 시장을 좋게 봐서 아주 그냥 뭐 전면적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2차전지 자동차 매수하는 흐름은 앞으로도 좀갈 거로 보이세요? 이게 아무래도 장기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오래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한국이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큰 시장이라서 왔다 갔다 이제 들쑥날쑥할 거였는데요. 근데 어쨌든 외국인은 한국에서 지금 좀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자동차, 2차 전지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은 앞으로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유가가 급락을 했어요. 플러스적인 요인과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분명히 이제 극명하게 엇갈리는 부분일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제 유가가 빠지면 그래도 시장에 상당 부분 도움이 됐었는데 이제 경기 침체 공포가 더욱더 커진다라는 또 우려감들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유가 빠져봤자 지금 시장 안 올라오고 천연가스 가격에만 민감하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유가 하락에 대해서는 우리 수석님께서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는지 좀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는지 시장에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일단 유가 하락에 대해서는 그 자체만으로 놓고 보면은 네. 뭐 긍정적인 신호라고 조금 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수요 부진 때문에 빠진 거라 네. 이제 뭐 아주 긍정적이다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게 헤드라인 CPI를 낮춰주는 그렇겠죠. 요인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으로서는 뭐 아주 안 좋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요. 이 유가가 예전 같았으면 유가 낮은 레벨일 때는 올라갈 때 경기가 뭐 좋아지고 그렇죠. 그리고 뭐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도 뭐 이렇게 눈여겨보겠지만 그 뼈는 없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처럼 뭐 한국의 CPI가 6% 찍고 미국이 뭐 8% 후반대, 유럽 9% 이런 상황에서는 유가 어쨌든 내려주는 게 긴축 강도를 조금 약하게 해주고 내년에 뭐 연준이든 ECB든 피벗, 그러니까 정책의 전환 가능성을 네. 높여주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유가 하락은 그래도 긍정적인 이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뭐 무역 수지 적자의 주 원인이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해소 가능성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좀 완전 바뀌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고유가 물론 이제 최근 친환경이 IRA 때문에 많이 올라왔지만은 결국 고유가도 영향을 안 준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 분위기가 바뀔까요? 섹터 뭐 스타일의 변화로? 네, 분명히 바뀌게 될 겁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고요. 네. 일단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게 중앙은행의 긴축 강도인데 그렇죠. 이 긴축 강도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에 물가예요. 네. 근데 네. 물가는 뭐 주택가격, 뭐 여러 가지 임금, 뭐 네. 원유 이런 게 많이 섞여 있는데 그래도 그 영향력이 원유, 에너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유가라는 거를 가장 먼저 앞에 두고 유가 상승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유가 상승하면은 금리를 빠르게 올릴 겁니다. 그냥 물가가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다 보니까요. 근데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빠르게 올라가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가 될 거고요. 그 과정에서는 경기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방어주나 아니면은 일부 자체 성장 동력을 갖고 있는 일부 성장주 정도만 올라갈 겁니다. 근데 그 반대로 봤을 때 유가 하락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긴축 속도가 느려질 것이고 금리가 올라가긴 하겠지만 단기 금리의 상승폭이 예상보다 강하지 않아서 네. 이제 장단기 금리는 다시 확대가 되고 금리차 확대가 되고 이제 경기 민감주나 아니면은 그동안에 고평가됐었던 이런 네. 성장주 뭐 한국 대표적으로 뭐 플랫폼 이런 것들이 예.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어제 유가 하락하면서 나스닥 올라가는 모습이 네. 그런 흐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럽연합이랑 러시아의 대립관계도 중요하잖아요. 네. 가스 가격 상한제 도입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그리고 어떤 결과로 인해서 한국 증시에는 어떻게 영향을 줄 것 같은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러시아에 대해서 가격 네. 가스 가격 상한제를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러시아 바로 이제 그렇죠, 바로 보고 그랬죠. 예. 네, 우리는 그러면 우크라이나 안 한다. 네. 수출 안 한다. 네. 이렇게. 결국에 자기 발목 잡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서로 자유주의 반자유주의 이 진영 간의 싸움이고 서로 간에 이제 어느 정도의 자기네들의 명분 때문에 이제 발을 빼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요. 어찌됐든 그걸 하게 되면 자승자박이라서 유럽 경기에 굉장히 안 좋은 네. 이슈를 가져올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은 유럽의 경기 부진은 사실 또 중국하고 연결될 수가 그렇죠. 있어요. 그럼 중국이 또 안 좋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국에도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유럽 경기의 둔화는 유로화 약세와 달러 강세를 촉발하기 때문에 네. 네. 굉장히 금융시장 환경 측면에서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죠. 문제 요인이 계속 쌓이고 그렇죠. 있는 그리고 이제 다들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한 군데가 박살나면은 안 되는 상황인데 그게 좀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이제 아까 뭐 잠깐 22 얘기를 했지만은 22 정책 지금 75BP 인상 가능성 얘기를 거의 이제 대부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따른 시장에 대한 변화 요소가 만들어질지 어떻게 보면 이제 당장 뭐 얼마 남지 않은 이슈를 가지고 화요일 시장을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은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75BP 가능성이 있고요. 네. 또 최근에는 50BP로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75BP로 하면 저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좀 중립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50BP로 하게 되면 시장이 꽤 실망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시장이 이런 거죠. 유럽은 미국하고 다르게 연방국가가 아니고 그렇죠. 서로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뭉친 집합체인데 만약에 50BP를 하게 되면 그래 너네가 아직 덜 급했구나 그러면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실망할 것 같아요. 근데 75BP를 하고 일단은 물가 상승 압력을 누른 다음에 좀 위태한 지역들, 뭐 이거는 새롭게 채권으로 예. 이제 지원하는 방향을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런 걸로 좀 진정시켜줘야 되는데 오늘 밤에 어떻게 나올지 예. 저도 좀 궁금합니다. 또 질문 네. 있으실까요? 우선 이제 뭐 말씀 주셨던 그런 얘기와 함께 아까 이제 또 유가 하락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잠깐 짚어봤지만은 그러면 이제 이 유가가 어떻게 될까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OPEC 플러스가 감산 결정을 했고 오히려 이제 감산을 하면 유가가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이거 결국은 이제 제일 잘하는 얘네가 수요 감소 우려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의 전망치라든지 그리고 유가에 대한 전문가들의 눈높이가 좀 낮아진 건지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나요? 네, 지금 유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전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오르고 또 어느 쪽에서는 내리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아직까지 두 쪽에 확실한 방향성을 띄진 않았지만 약간 좀 위쪽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유가 상승을 자극하는 요인들이 뭐가 있냐면 공급 쪽 사이드입니다. 그렇죠. 네. 오펙의 감산 네. 실제로 했죠. 네. 그리고 러시아의 원유가 수출이 잘 안 되는 부분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세계 최대 산유국이 러시아, 사우디, 하나 네. 미국인데 네. 미국이 지금 생산을 많이 늘리고 있지 못한 단계예요.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가 환경 규제 때문에 이게 오일 메이저들이 땅을 못 파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미국이 물가 상승압력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 기름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전략 비축유라고 해가지고요. 많이 방출했죠. 네, 많이 네. 방출했습니다. 하루에 100만 배럴씩 방출을 했어요. 그게 많이 안정을 줬습니다. 근데 이게 10월 말이면 끝나요. 네, 그러면 11월부터는 이게 방출이 안 됩니다. 그러면 미국 내에서 사용하는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WTI의 상승 압력이 조금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락 쪽은 뭐냐. 네. 원유 수요가 감소할 부분에 대한 것들 아니면 공급이 늘어날 부분들 그렇죠. 이런 게 있는데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이란 핵합이에요. 이란이 오바마 때보다 지금 100만 배럴씩 생산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만약에 바이든 정부가 이란 핵합의를 해가지고 이란산 원유가 다시 공급이 되면은 네. 충분히 이 공급이 늘어나서 유가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어렵습니다. 그 주변에 이 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빨리 해라 이렇게 하는데 네. 사우디 눈치도 봐야 되고요. 그렇죠. 이스라엘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하기 힘들고 네. 그리고 중국도 지금은 이 시진핑 3연임을 앞두고 뭔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10월 16일 지나면 제가 경기 부양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전면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오게 될 경우에 유가에 대한 소비 이게 또 늘어날 수 있어요. 원유에 대한 소비가 늘어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유가가 조금 더 위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유가가 계속 이렇게 오른다면 경기 방어주에 대한 어떤 매력도 어떻게 보세요? 경기 방어주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고요. 나올 수 있는. 네,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긴축,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제 좀 방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유가가 낮았을 때는 유가 올라가면 아, 경기가 좋아지는구나 그렇죠. 경기 민감주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그 유가 레벨이 어느 정도 임계점을 넘어간 상황이에요. 이 비용으로 작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 올라가면은 와 경기가 좋다 민감주다 이게 아니라 아, 또 비용이 늘겠네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FOMC까지 안 나오시잖아요. 미국 FOMC 뭐 전망 그리고 이것에 따른 뭐 아까 이제 뭐 20이 저희 얘기했던 것처럼 시장에 대한 흐름은 어떻게 좀 예측을 하시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좀 여쭤보죠. 네, 일단 FOMC 중요합니다. 이번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네. 금리 인상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사실 네. 금리 인상은 75BP다 거의 맞춰져 있어요. 네. 50BP 되면 왜 이렇게 될 텐데 75BP 확률이 페드워치에서 70%를 넘어갑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75BP인데 지금 중요한 거는 금리 인상이 아니라 자산 긴축입니다. 아, QT. 네. 네. 9월부터 규모가 두 배로 늘어요. 그래서 900억 달러가 되는데 문제는 연준이 QT를 정말 할 수 있을까? QT를 못한다면은 미국 내 유동성 쪽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QT를 한다면은 금리를 빠르게 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난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요거를 많이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코멘트에 따라서 시장에서 바라보는 연준의 입장들 그리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뀔 수가 있어가지고 21일 FOMC 전까지는 뭐 우리 추석 연휴도 있지만 굉장히 좀 관망 심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추석 연휴 끝난 바로 또 CPI 발표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최애만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대준 수석연구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어서 고마워할 거예요. 어디 가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